토트넘은 오는 31일 새벽 5시에 맨시티와 영국 풋볼리그 카라바오컵 16강전을 펼칩니다. 맨시티가 1.5군으로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손흥민을 전격 출격시켜 승리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스텍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맨시티전에 나서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포스텍은 거의 회복되었다. 주말 경기에 내보낼 생각이다. 그때는 경기에 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11월 3일 오후 11시 에스톤빌라와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홈경기를 치릅니다. 현재 토트넘은 4승 1무 4패로 리그 8위에 아스톤빌라는 4위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4위 자리를 놓고 끝까지 다투었던 라이벌 팀에게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손흥민을 전격 출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이 맨시티전에 출격하지 않으면서 맨시티 킬러 손흥민의 활약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토트넘 팬들은 맨시티가 1.5군을 내보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 분위기입니다. 맨시티의 후스퍼 스타디움 징크스에 마냥 기대할 판입니다. 토트넘 팬들과 선수들은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는 큰 소리를 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카라바오컵은 포기하고 프리미어리그 순위 싸움과 유로파 리그 우승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에스톤빌라 출격도 프리미어리그 순위 싸움이 아주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3일 에스톤빌라전 이후 5일 후인 8일 튀르키예 원정 유로피리그 갈라타라사이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맨시티전에 출전을 하게 되면 이어지는 10라운드 리그 경기와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경기는 에스톤빌라와의 리그 홈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 4위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토트넘은 에스톤빌라를 반드시 잡아야 승점 6점 가치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기에는 프리미어리그 중심으로 손흥민을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반기에 승점을 최대한 올려서 상위 순위의 자리를 잡아야 리그 4위인의 진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11월 A매치 기간이 오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경기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상황입니다. 이 기간에 에스톤 빌라와의 리그 경기가 있고 맨시티와의 카라바오컵 경기가 있고 갈라타사라이와의 유로파리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팀이 만만치 않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요주의 팀이고 이번 시즌 우승 트로피 획득에도 반드시 넘어야 하는 팀입니다. 현재 포스텍 감독의 가장 원하는 것은 오는 11월 한국축구대표팀의 선발 명단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당초 손흥민의 부상은 그리 심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손흥민은 이어진 맨유, 페렌츠바로시 그리고 브라이턴과의 경기에 연달아 결장했습니다. 결국 한국대표팀의 요르단, 이라크와의 10월 A매치 2연전을 앞두고 발탁됐으나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한국대표팀의 11월 A매치 선발 명단은 11월 4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포스텍 감독은 이번에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A매치 기간 동안 푹 쉬고 24일 맨시티전에서 승리의 주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텍 감독과 홍명보 감독 간의 상당한 물밑 대화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텍 감독은 손흥민을 대체하는 왼쪽 윙어 자리에 마이키 무어를 선발 출전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매체 디애슬레틱은 손흥민과 윌슨 오도베르가 결장하면 왼쪽 윙어는 베르너와 마이키 무어뿐이다. 현재로서는 마이키 무어의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의 충격적인 부진으로 엄청난 심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마이키 무어에게 맨시티전이라는 더 큰 충격 요법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리그 최고의 팀을 상대로 충돌하는 경험을 쌓게 해서 더 강하게 키우겠다는 의도입니다. 네이마르급이라고 했다가 큰 실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현재 너무 위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키 무어는 이미 맨시티와의 충돌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맨시티를 상대로 막바지에 교체 투입되면서 1군 데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무어는 16세 3개월 9일의 나이로 구단 최연소 출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 이후 가장 큰 논쟁은 마이키 무어 출전에 대한 논쟁과 실망감입니다. 경기 전부터 마이키 무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선발 출전이 위험하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텍 감독과 많은 팬들이 최하위 팀인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마이키 무어를 출전시키는 것이 최고의 경험이라며 출전을 밀어붙였습니다. 리그 첫 데뷔 경기에다가 원정 경기에 출전해서 승리에 기여하면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결과가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마이키 무어를 선발 출전시킨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논쟁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무리하게 최하위 팀과의 원정 경기에 출전시켰다가 한계를 드러내고 스스로 위축되게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선발 출전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어에게는 최악의 경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매체 디애슬레틱은 마이키 무어의 출전은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흥민이 결장하게 되면서 포스텍은 베르너와 무어 중에서 선택을 해야 했고
폼이 떨어진 베르너보다 무어를 선택했다고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무어의 재능을 엿볼 만한 장면이 몇 번 있었지만 62분 만에 교체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라며 무기력한 경기력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마이키 무어에게 다소 과대 광고가 있었다. 프리미어리그는 그가 뛰었던 경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체적 도전이다. 앞으로 그가 리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와중에 전 토트넘 감독이었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토트넘 시절을 회상하며 현 토트넘의 처지를 비난했습니다. 지난 27일 AC밀란과의 1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0 완승을 거둔 후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을 언급했습니다. 콘테의 발언은 영국 매체에 크게 보도되면서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전 패배로 위축되어 있는 토트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2021년 11월 토트넘 지휘봉을 잡아 약 16개월 정도 팀을 이끌고 2023년 3월 경질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 풋볼 이탈리아는 콘테 감독이 자신이 떠난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토트넘을 지켜보며 자신의 재임 시절을 회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내가 토트넘을 맡았을 때 최고의 성과를 냈다라며 자화자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엄청난 성과를 거둔 자신을 경질한 토트넘이 현재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저격한 것입니다. 현재 콘테 감독이 이끌고 있는 나폴리는 이번 시즌 세리에의 10경기 8승 1무 1패라는 무서운 기록을 내며 단독 선두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콘테 감독은 난 토트넘에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내가 왔을 때 토트넘은 9위였지만 내가 맡은 후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이어 내가 떠난 지 2년이 지났는데 토트넘은 챔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콘테 감독은 난 토트넘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난 토트넘에서 가능한 최대치를 뽑아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챔스리그 진출 후에도 코치들에게 기뻐하지 말아라. 나는 우승하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말했다고 밝히면서 당시 토트넘은 챔스리그 진출에 마냥 기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은 챔스리그 우승의 목표까지 가지고 있는데 현재 토트넘 수준은 챔스리그 진출에 만족해하고 축배를 들더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콘테는 그동안 토트넘에서 경질된 후 여러 차례 전 소속팀을 저격해서 토트넘 팬들을 자극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토트넘에는 야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골게터가 손흥민밖에 없는 토트넘으로서는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런 조롱과 비아냥을 여기저기서 받고 있지만 현실이 손흥민이 없으면 오합지졸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을 천억 원에 팔 궁리나 하고 있는 레비가 한참 모자란 인간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손흥민이 B클럽으로 빨리 이적하고 토트넘이 와르르 무너지는 꼴도 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빨리 손흥민의 활약을 보고 싶습니다.